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노랑통닭에서 시켰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메뉴, 알싸한 마늘치킨이랑 뭐 나머지들은 제가 여기에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메뉴들인데, 일단 여기 있는 거는 감바치 플러스 고바치, 뭐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실 텐데, 이게 간장치킨, 고추장치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메뉴들은 치즈볼인데 여기는 맛이 두개 있어요. 오리지널이랑 매콤한 맛 있고, 그리고 소떡소떡 있고요. 그리고 찹쌀볼 도그, 뭐 핫도그 같은 건데 이렇게 있고, 밑에는 되게 감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노랑봉투 감자 해갖고 좀 감자 종류가 5개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옆에는 떡볶이랑 여기는 황도를 팔아요. 이름이 노랑복숭아인데 이렇게 있고, 일단은 새로 나온 거 마늘치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마늘치킨은 이렇게 소스가 따로 와요. 보시면은 이건 찍먹보다는 부먹인 것 같아요. 일단 마늘 향이 달달한 그런 향보다는 조금 매콤한 알싸한 향이 나고, 그리고 이런 통을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먹보다는 그 부먹. 여기 통닭을 여기에다가 넣어갖고 이거를 부으면은 국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아, 마늘 소스 부먹해도 되고 찍먹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몇 개만 빼놓읍시다. 오, 요큰거 하나는 찍먹, 나머지는 부먹으로 할게요. 일단 그냥 먹어보면 이거 일반 통닭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일반 노랑 통닭, 그 카레 맛 나는 그냥 노랑 통닭 순살이랑 똑같아요. 그냥 후라이드. 아, 가격은 15,000원이고요. 21,000원, 그리고 치즈볼들은 4,000원씩, 소떡소떡 3,000원, 찹쌀볼도그 6,000원, 그리고 노랑 봉주감자 8,000원, 떡볶이 8,000원, 봉숭아 2,000원입니다. 일단 이거는 부을게요. 좀 부어갖고. 와, 근데 이게 국물이 좀 이렇게 걸쭉한 게 아니라, 오, 야, 이거 뭐야? 밑에 마늘이 엄청 많아요. 마늘이 그 마늘 보쌈 같은 거 먹으면은 위에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보통 마늘치킨이라고 하면은, 마늘치킨인데 왜 이렇게 달아라는 생각이 나는 치킨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마늘치킨인데 맵지도 않고 알싸하지도 않고 좀 마늘의 달달한 맛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신 치킨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마늘의 알싸한 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요 간장은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먹는 그 간장 소스 있잖아요. 되게 달달한 간장, 그런 간장 느낌? 얘도 그냥 절여버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연근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연근 먼저. 일단 연근은 어릴 때는 그냥 꼴보기도 싫었거든요. 왜냐면 이 그래 좀 구멍도 되게 뽕뽕뽕 크게 뚫리고, 그냥 보는 것부터가 먹기 싫었는데, 나이가 들고 혹은 이게 먹다 보니까 되게 맛있어요. 지금 먹은 게 앞에 있는 감바치 간장 바삭치킨인가? 치킨을 먹어봐야 될까? 잠시만요. 뭐지? 간장치킨인데 한약 맛? 다른 그 치킨집의 간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나는데요. 근데 맛이 없진 않은 한약 많이 먹어본 맛인데요. 쌍화탕 맛인가요? 쌍화탕 먹고 간장치킨 먹으면 이런 느낌일까라는 느낌이 나네요. 요거는 그리고 고바치 고추장 바삭치킨?
저는 오늘 노랑통닭에서 처음으로 뼈 있는 거를 먹는 것 같은데, 노랑통닭은 역시 순살이네요. 아, 매워. 어? 이건 떡볶이 맛이다요. 그, 떡볶이인데, 엄마표 떡볶이. 뭔가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의 달달한 맛보다는 엄마 떡볶이는 좀 고추장을 많이 넣어갖고 해주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떡볶이 맞나요? 제 기준에는. 그리고 여기 오는 떡볶이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우, 야, 일단 좋다. 일단은 비주얼적으로는 합격. 에이, 뭐야, 이거. 치통고추, 이거 엄청 매운 고추인데? 오, 치즈가 조금 식어갖고 그렇긴 한데, 일단 치즈는 이렇게 되고요. 아, 이거 안 맵다고요? 여기 고추가 또 있는데? 일단 이거 국물 먼저 한번 맛볼게요. 벤치님, 마늘치킨 부어 먹을 만한 거, 오, 이거 진짜, 근데 이거는 뭐 바삭한 걸 좋아하시면은 찍어갖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늘 건더기가 밑에 깔려있으니까. 안 맵다고, 여기? 엄청은 아닌데, 매운데요? 그리고 맛이 학교 앞에 파는 떡볶이, 그거에 되게 매운 느낌이다요. 학교 앞 떡볶이 매운 느낌. 아, 치킨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좀 재워야 되겠다. 여기 소스에다가 뭐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양파나 파 같은 거 절여갖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떡소떡. 잠시만, 이거 소떡소떡 아까 무슨 소스를 주셨는데?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소스의 근본은 무조건 케찹이죠. 머스타드는 최근에야 조금 그렇게 추가가 된 거고, 일단 무조건 케찹입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 좀 돌릴게요. 정말 맛있는 고무를 먹는 식감이 나요. 씹을 수 있는 고무를 먹는 식감. 요거 치킨 감바치 고바치는 맛이 좀 레트로풍의 느낌이라 어른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요. 감바치킨은 그좀 쌍화탕 느낌이 나고, 고바치는 고추장, 진짜 그 고추장 맛이 나서. 일단 요 치즈볼 2개 먼저 먹어볼게요. 색이 연한 게 오리지널, 진한 게 매콤한 거. 그냥 여기 안에는 뭐 기본적인 치즈볼이고요. 빨강색은 아니네요. 아, 고춘가? 이게 매운 게그막 고춧가루나 고추장 혹은 맵게 만든 그런 재료가 아니라 고추 맛이다요. 그리고 오늘은 노랑 통닭이니까 노랑 음료수. 마늘닭은 외국 사람들은 싫어함. 아무래도 마늘 맛이 외국인분들에게는 좀 적응되지 않은 맛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우리나라 음식 되게 좋아하시는 외국분들 계시잖아요. 환장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아, 근데 여기 떡들은 조금 그러네. 떡을 튀긴 게 맛있는 고무 같아요. 와, 진짜 노랑통닭에서는 무조건 순살 추천입니다. 아, 저 소세지빵 같은 거, 소세지빵이 아니라 요거는 찹쌀 볼 도그. 찹쌀로 되어 있고 안에는 소세지빵처럼 이렇게 소세지가 들어 있어요. 이거 일단 찹쌀이 쫄깃하네요. 보이시죠? 징 늘어나는 거.
쌉쌀 바삭하다 겉에. 난 아 뭐 아니 케찹이 케찹이 뜨겁네. 떡 돌리니까 훨씬 부드러워져요. 아 뜨거워. 떡을 전자레인지에다가 좀 돌릴게요. 치즈볼은 일반맛 매운맛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이거는 매운맛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고추맛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매운맛 생각하고 먹으면 매운 거는 거의 없고요. 고추의 맛이 강하니까 뭐야 맵다면서 왜 맵지도 않고 고추만 맛나 조금 그런 느낌이 나요. 떡볶이는 뭐 먹을 겁니다. 일단 오우야 이거 비주얼 좋다. 떡볶이는 역시 치킨집에서 시킬 때는 국물이 이렇게 자작자작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국물에다가 떡볶이 탁 찍어갖고 이렇게 먹지. 떡볶이는 뭐 이 정도 마시면은 그냥 양호합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갖고 뭐 떡볶이 전문점이라고 해서 팔아도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먹을만 하네. 그 정도만?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매운맛 안 매운맛 고추 빼주시고 똑같은 금액에 팔면은 오히려 노랑통닭에서 개이득이니까. 아 마늘치킨은 순살이고요 감바고바는 뼈입니다. 레모네이드 이거 왜 안 따끔따끔해요? 그 스파클링 아니에요. 레몬 에이드 자체가 따끔따끔한 거 아니에요? 레몬 에이드라고 해갖고 따끔... 아 예전에도 한번 당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 이거 한번 전자레인지 돌려볼게요. 일단은 전자레인지에다가 지금 제가 위에다가 치즈를 얹은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치즈가 이렇게 터져갖고 와 되게 예뻐졌다. 의도치 않게 떡에다가 치즈를 이렇게 얹어. 오 떡이 딱딱해졌을 수도 있겠다. 아니 안 딱딱해졌어요. 와 어님들 이거 전자레인지다가 돌리시고 바로 드시지 마세요. 와 다른 것들 먹으면서 좀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통닭집이 이름이 노랑통닭이라 일부러 이거 노랑 황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황도에 얼음 넣으면은 국물이 심심해질 텐데. 에이 황도는 국물 맛인데 여기다가 얼음이랑 물을 또 더 넣으신 것 같긴 해요. 이게 얼음이 녹아서만으로는 이렇게 국물이 많이 생긴 것 같진 않고 물을 넣으신 것 같은데 황도는 국물 맛인데 금액은 요게 2,000원이에요 어? 요 플라스틱통 도시락이랑 뭐 포함한다 치면은 2,000원쯤은 괜찮네요. 여기 치즈볼 일단 다른 데보다는 맛있어요. 일단 크기도 크고 맛도 마시고 근데 드실 거면은 저는 매콤한 거는 고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 아 에이 멍청이 여기 있었네. 이게 그 소떡소떡 소스인데 아 진짜 이 떡볶이는 아 너무 아깝다. 이 고추의 그 매운맛만 빼면은 그냥 달달하니 참 괜찮은데.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노랑통닭에서 새로 나온 마늘치킨이랑 이것저것 먹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다 만족하고요.
특히 요거 새로 나온 거 마늘치킨 진짜 짱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